안녕하세요. 드뮤 커피랩의 드뮤입니다. 지금부터 칼리타 하사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두 가지 네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하사미와 일반 칼리타 드리퍼에다가 지금 서버를 받쳐놨고요. 여기에다가 필터를 넣겠습니다. 필터 칼리타 필터 접는 법들은 아시죠? 자, 아래쪽은 앞쪽으로 접고 옆에 사이드 라인은 뒤쪽으로 접어서 네, 서로 반대쪽으로 접어서 이렇게 펼쳐주는 겁니다. 펼쳐줘서 안에 넣어주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아래쪽은 앞쪽, 옆쪽 사이드 라인은 뒤쪽으로 접어서 네,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양쪽에 각각 들어갔고요. 최대한 같은 모양으로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뒤집혔네요. 예. 최대한 제 눈에도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양쪽에 동시에 120ml의 물을 똑같이 붓고 어느 쪽이 더 빨리 내려오는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굳이 꼭 빨리 내려온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다만, 왜냐면은 커피에 얼마 동안 커피에 얼마 동안 물이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도 커피의 질감과 맛이 달라지는 법이니까요. 꼭 이게 오래 남아 있어서 좋다, 뭐 빨리 떨어져 좋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알아보자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개의 그 칼리타 일반 드리퍼와 칼리타 하사미 드리퍼가 리브의 모양이 분명히 현격하게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드리퍼에 과연 물이 내려오는 속도가 얼마나 다른 것인가 이것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 테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120ml의 물을 바로 한꺼번에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열심히 떨어지고 있고요. 네. 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하사미 쪽이 훨씬 빨리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사미 쪽은 벌써 거의 다 떨어졌고요. 일반 드리퍼는 꽤 남아 있습니다. 네. 천천히 물이 이제 천천히 떨어지죠. 일반 드리퍼 쪽이 거의 네, 한 3분의 1 정도 더 느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무래도 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하사미는 맨 아래쪽까지 빨리 물이 떨어진 것에 반해서 칼리타는 아래쪽에 가면서 속도가 좀 느려지는 예, 유속이 느려지는 현상이 보입니다. 네, 이게 어떤 커피의 실제 맛에는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요? 제법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 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차이가 난다면은 이거는 커피 맛에도 확실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지점이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리오와도 좀 비교를 해봐야겠고요. 제가 보기엔 하리오만큼 유속이 빠른 것 같아요. 칼리타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칼리타의 유속보다 하사미 쪽이 훨씬 더 빠르게 내려오는 걸 보여지는데 과연 하리오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두 개의 드리퍼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른쪽은 보시는 바대로 하리오예요. 하리오 유리 드리퍼고 왼쪽은 칼리타 하사미 드리퍼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같은 양의 120ml의 물을 똑같은 속도로 붓고 어느 쪽이 더 물이 빨리 내려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하리오가 미묘하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물이 빠져나옵니다. 근데 뭐 거의 비슷하다 싶을 정도로 네,
이 정도면 상당히 유사하다 싶을 정도로 칼리타 쪽이 빨라졌네요. 네, 예전에 제가 칼리타랑 하리오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하게 더 하리오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커피를 배울 때도 분명히 하리오 쪽이 속도가 빠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자, 이거 재밌는데요. 칼리타 드리퍼를 항상 제가 대할 때마다 그 생각했던 점이, 그 왜 3분 동안 뭐 천천히 점 드립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칼리타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하리오는 조금 더 푸오버식으로 좀 들이부어도 괜찮은, 네, 그런 드리퍼로 인식이 되어 있었고요. 칼리타 쪽은 언제나 좀 점드립으로 천천히 물을 붓는 쪽이 맞다라고 이렇게 항상 배워왔었는데, 이제 그런 기존에 갖고 있었던 틀들이 다 깨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드리퍼를 출시했다는 것 자체가 칼리타도 이제 조금은 더 유속을 빠르게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까 그 칼리타 일반 드리퍼와 하사미 드리퍼의 차이 정도로 하리오가 좀 더 빠를 거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의외네요. 네, 하리오와 거의 비슷한 시간에 물이 다 내려왔습니다. 네, 재밌는 결과가 나왔네요, 정말로. 앞으로는, 네, 칼리타 쪽에도 조금은 더 하리오처럼 살짝 푸오버식으로 부어도 결과물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결과가 나왔네요. 하리오와 칼리타 하사미 드리퍼는 물이 내려오는 유속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칼리타 하사미 드리퍼의 모조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드리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이 잘 배어 들어가 있고요. 하사미라는 그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모여 있는 동네에서 자국의 그 기업들끼리 이렇게, 한쪽은 기업은 아니죠. 네, 자국의 기업과 자국의 그런 장인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어떤 작품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그 긍정적인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여기저기서 많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칼리타 하사미 드리퍼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뮤 커피랩의 드뮤였습니다. 다음에 또 멋진 리뷰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